아빠 같지가 않아요. 아,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왜요?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그 말을 너무 싫어해서 금지어예요. 저희 엄마랑 아빠랑 동갑이신데 부동산에 가셨어요. 근데 아저씨가 아빠 보고 큰아들이냐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안목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하세요? 라고 화내셨어요. 아저씨가 심했냐? 저것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? 아, 네. 39살 됐습니다. 와, 아니, 스물아홉이 훨씬 더 어려 보이시네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라서 우리 반지문만 해도 약간 이제 아빠랑 좀 멀어질 법한 나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지내세요? 아, 우리 반지문이랑 놀 때는 제가 절대로 안 봐주거든요. 게임할 때도 이기고 막 아, 친구처럼. 그렇게 하는데 그게 더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세대 공감 속마음을 맞춰봐!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. 먼저 헌니 방지 안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초등학생과 학부모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.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끔은 창피할 때도 있다는데요. 1위는 밖에서 큰 소리를 낼 때였고 3위는 내가 아는 문제를 모를 때, 3위는 잠만 자는 모습을 볼 때라고 답했습니다. 그렇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순간 2위는 뭘까요?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할 때였구나. 내가 목소리가 좀 크긴 한데. 자, 이거는 사실 은밀하게 해야 하는 행동인데요. 아, 그래요? 주로 집에서 해야 돼요. 아니, 저는 부부싸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집에서 은밀하게. 비밀스럽게. 은밀하게? 뭘까요? 22.1%가 이게 창피했는데. 자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펜을 내려놓으시고 안경을 벗어주세요. 그럼 퀴즈문들이 어떻게 썼는지 정답 네. 보여주세요. 오, 호기심 보는 이쁜 척할 때 멋지죠? 엄마 이쁜 척 많이 하시나요? 호기심, 방귀 뿡뿡. 아. 오. 그림 펀드 뿡뿡. 아, 반지문, 뽀뽀 스킨십 할 때. 아빠가 너무 많이 스킨십 해서요. 자, 이 가운데 정답이 있나요? 화면 공개해주세요. 2위는 바로 아무데서나 트리플 하거나 방귀를 낄 때. 야, 우리 이런 거 또 맞췄어요. 야,